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대헤론. 폼페이우스의 명령으로 로마로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장남 안티고누스는 로마에서 탈출하여 유대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움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끝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다시 사로잡아 로마로 압송해 가서 결국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장남인 안티고누스는 간신히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에서는 1차 삼두 정치의 한 거두인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이기는 했지만 삼두 가운데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명성이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크라수스는 BC 73년부터 3년간 일어났던 노예와 검투사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 난을 진압했던 것 외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 군사적 명성을 가질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로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고 이 원정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토록 아끼던 자신의 부장 크라수스의 아들까지 참여했던 일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로 침공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2천 달란트와 8천 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전쟁에 나서면서도 먼저 경제적 이득에 너무나도 밝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돈과 금이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심지어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실패하고 맙니다. 크라수스는 모든 군사를 다 잃고 그와 그의 아들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크라수스의 죽음은 로마의 삼두정치라는 균형을 깨뜨리므로 이후 로마 전국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크라수스가 죽고 난 후 로마에서는 8년간 갈리아를 정복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에 머물고 있던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로마 원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접고 제정으로 갈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원로는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에게 칼을 바치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내전을 앞두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2년간의 내전은 로마와 주변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유대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그의 신하 안티파터를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을 보내 전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의 내전에 폼페이우스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계속 퇴각하여 애굽으로까지 피신한 폼페이우스를 애굽의 포톨레미 왕가에서 죽여 머리를 자른 뒤 머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바치기 위해 소금물에 절여두고 머리도 없는 시체를 벌거벗겨 해안가에 방치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므로 마침내 2년 만에 로마의 내전이 끝이 납니다. 이는 로마의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제정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로마의 통치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애굽에서 로마로 돌아가기 전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안티파터가 시리아로 올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났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도운 유대의 감사를 표하며 유대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힐카누스 2세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제사장직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를 극진하게 대해주며 그에게 그가 원하는 유대의 행정장관 자리를 주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향해 시리아를 떠날 때 안티파터는 시리아 국경까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웅하고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2세가 태만하고 느린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유대 행정장관 자리를 받은 안티파트는 자기의 장남 파사 율리우스를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 총독으로 임명하고 겨우 25세였던 자기의 차남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맡겼습니다. 안티파트의 장남 파사 율리우스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이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 했으며 갈릴리 위쪽 시리아 지역을 휩쓸고 다니던 큰 도적들을 소탕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 시리아인의 사랑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안티파트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가 주는 돈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 보내면서 마치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티파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임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함으로 안티파트와 유대는 로마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게 됩니다. 한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격을 당해 결국 시리아로 망명한 카시우스는 자기가 시리아의 총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모으기 위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안티파트는 카시우스를 위해 조공을 거두어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얼마 후 카시우스는 유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헤롯을 시리아 전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700달란트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카시우스가 유대 땅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티파트가 말리쿠스라는 열광적인 유대인에 의해 그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사이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친하게 그러나 후에는 내전을 치르면서 권력 다툼에 들어갑니다. 권력 다툼 초기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안토니우스가 먼저 힘을 가집니다. 이때 안티파트의 두 아들 파사 엘루스와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가 파사 엘루스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토니우스가 과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있던 시절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와 우정을 맺은 적이 있었기에 안티파트의 아들들을 무척 아꼈을 뿐더러 특히 헤롯의 정치력을 매우 높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애굽으로 내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에 유대의 유력인사 100명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 헤롯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대한 안토니우스의 신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유대의 유력인사 100명의 고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파르티아가 유대로 쳐들어왔습니다. 파르티아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이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안티고누스도 파르티아를 이용하면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에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파르티아와 안티고누스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트의 장남 파사 엘루스는 생포에 잡았으나 차남 헤롯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일단 힐카누스 2세의 귀부터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신차가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왕이 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형인 파사 일루스가 있는 힘을 다해 헤롯에게 도망가라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안전하게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스스로 돌에 머리를 박아 자결했습니다. 헤롯은 온갖 고생을 하며 이듬해 펠루시움, 알렉산드리아, 밤빌리아, 로도스, 부룬두시움을 거쳐 로마로 도망쳐 안토니우스를 만났습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자기를 유대왕으로 임명해 주면 막대한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임명한 헤롯을 죽이려 한 안티고누스를 참을 수 없었고 헤롯의 정치력을 높이 사고 있었기에 그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원로원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이번 기회에 파르티아까지 손봐주기 위해 헤롯을 돕자고 설득했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으로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 3만 명의 보병과 6천 개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티고누스를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법에 따라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압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보낸다면 혹시 로마가 안티고누스를 살려둘까 걱정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안토니우스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하스몬 왕조는 126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나고 유대의 권력은 이둠의 사람 헤롯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